네, 오늘날 12시 20분쯤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에 있는 삼성 SDS 과천센터에서 불이나 소방당국이 진화에 나섰습니다. 네, 불은 SDS 과천센터 4층쯤에서 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건물 외벽을 타고 상층부까지 번졌습니다. 네, 화재로 구조물이 떨어지면서 한 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그 밖에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삼성 SDS는 과천센터의 경우 백업 데이터를 보관하는 곳이라면서 메인센터는 수원에 있어서 데이터 유실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.